목표를 포기하지 않으면 과연 무엇을 포기할 수 있을까요? 제가 개인적으로 찾은 정답은 바로 이겁니다. 포기를 하면 뭔가 실패자로, 낙오자로 낙인찍히는 것 같아서 스스로 두려움이 들거나 죄책감을 느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생각해보세요. 이 계획을 포기하는 게 맞나 아닌가 고민이 들고 있다면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오늘은 정말 많은 분들께서 질문을 주셨던 중도 포기, 포기하는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끝까지 봐주세요. 3년 동안 자기개발 채널과 여러가지 플랫폼을 운영하면서 정말 많은 분들에게 셀 수 없는 질문을 받았지만 그 중에서 가장 많이 받았던 질문 중 하나가 포기하고 싶을 때 혹은 그만두고 싶을 때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인 것 같습니다. 일단 포기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정의를 먼저 확실하게 잡고 싶습니다. 우리가 흔히 포기한다는 표현을 쓸 때 어떤 뜻이 내재되어 있을까요? 포기를 한다라고 말하기 위해선 무엇을 포기한다라는 목적어, 즉 대상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뭘 포기하는 걸까요? 잘 생각해 보세요. 조금만 생각해 보셔도 답은 금방 찾으실 수 있을 겁니다. 바로 목표입니다. 누구나 원하는 목표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사람들은 실행을 하고 노력을 합니다. 하지만 운 때문에, 실력 때문에, 상황적인 여건 때문에 아무나 그 목표를 원하는 시간대에 원하는 노력만 해서 얻을 수는 없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여정에서 중도 포기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이 셀 수 없이 생길 수밖에 없고요. 그런데 과연 누가 내 인생의 목표를 포기하는 거에 대해 죄책감을 느끼지 않겠습니까? 모두 다 느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포기하고 싶을 때 마음가짐을 어떻게 하는 게 좋겠습니까? 라는 질문이 가장 많은 질문 중 하나가 되었겠죠. 하지만 저는 여기서 여러분들이 사고를 조금 뒤틀고 싶어요. 제가 지금 당장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제안을 하나 하고 싶은 건 우리가 포기할 수 있는 대상이 과연 목표뿐인지를 다시 한번 의심해 보는 겁니다. 목표를 포기하지 않으면 과연 무엇을 포기할 수 있을까요? 제가 개인적으로 찾은 정답은 바로 이겁니다. 플랜, 계획입니다. 계획. 물론 세상에 정답은 없지만 제 개인에게 정말 큰 도움이 된 관념을 여러분들에게 공유를 하자면 저는 포기하고자 하는 대상을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해서 봅니다. 큰 목표와 플랜. 자, 그럼 여기서 궁금증이 하나 생기실 겁니다. 목표를 포기하는 것과 계획을 포기하는 것, 이 둘의 차이가 뭘까? 쉬운 이해를 위해 제 개인적인 경험을 예시로 들어드리겠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뭐 아직도 어리지만 저는 지금보다 어렸을 때 20대 초반에 정말 돈을 많이 벌고 싶어 했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20대 초반부터 저희 가장 큰 목표는 돈을 많이 버는 것, 그거 하나뿐이었습니다. 그리고 돈을 많이 벌겠다라는 목표를 이루기 위해 제가 어떤 시도를 해봤을까요? 아마 아시는 분들은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저는 네이버 블로그를 해봤고, 티스토리 블로그를 해봤고, 워드프레스도 해봤고, 페이스북 마케팅, 인스타그램 마케팅, 전자책, 주식 투자는 당연히 공부해봤고, 트레이딩 했다가 빚도 2천만 원까지 줘봤어요. 외국에서 한국으로 직구 매매도 시도를 해봤고, 지금은 제 유튜브 채널이 있지만 이 채널 하나를 성공시키기 위해 그 전에 6개, 7개의 채널을 말아먹었습니다. 그리고 이 채널이 잘 된 뒤에도 또 다른 유튜브 채널을 열려고 했지만 약 10개 정도가 말아먹고 지금 이 채널 하나에만 집중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나열을 해보니까 크게 보면 최소한 10가지, 잘게 잘게 나누고 쪼개고 보면은 최소한 20가지, 30가지가 되는 시도를 대략 한 7, 8년 동안 해봤던 것 같아요. 이걸 보면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와, 20, 30번을 실패하면서 포기를 하지 않았네. 하지만 제가 정말로 포기를 하지 않은 걸까요? 자, 잘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어 30번의 시도를 한 뒤에 31번째에 돈을 많이 벌겠다라는 목표를 이뤘다면 목표적인 측면에서는 저는 포기를 하지 않은 겁니다. 30번이나 실패를 했지만 결국 끝끝내 포기하지 않고 그 목표를 이뤘으니까요. 하지만 계획적인 측면에서 봐봅시다. 저는 30번의 실패가 있었고 31번째에 제 목표를 이뤘습니다. 그 뜻은 뭘까요? 제가 31번째에 잭팟이 터지기 위해 앞에 30번을 포기를 한 겁니다. 제가 방금 앞서 말했다시피 저는 여러가지 시도를 해봤죠. 블로그,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등등 셀 수 없이 많은 것들을 시도를 해봤지만 해보고 안 됐기에 포기하고, 해보고 안 됐기에 포기하고, 해보고 안 됐기에 빠르게 포기하고, 해보고 안 됐기에 포기하고, 유튜브도 이 채널로 만들었는데 안 되고, 저 카테고리로 만들었는데 안 되고, 이렇게 카테고리를 만들었는데 안 되고, 저렇게 이름을 해봤는데 안 되고, 누구보다 셀 수 없이 포기를 많이 했기 때문에 저에게 맞는 걸 찾을 수가 있었어요. 즉,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점은 이겁니다.
큰 목표는 웬만하면 포기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그게 인생으로서의 가치관을 담아서, 영혼을 담아서 결정한 인생의 목표라면 그 목표는 보석처럼 고이 보관하세요. 어떤 일이 있어도 그 보석은 놓지 않는 게 좋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계획에 있어서는 계획을 포기하는 거에 두려워하거나 죄책감을 가지지 마세요. 자, 지금 잠깐 상상을 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이 걸어서 한 달이 넘게 걸리는 목적지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게다가 그 한 달 동안의 길이 단지 걷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정말 더럽고 위험하고 험난한 길이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여러분들은 신발을 신고서 여정에 떠날 겁니다. 하지만 정말 그 여정의 길이 힘들고 거치기에 여러분들이 신발은 아마 일주일도 안 가서 망가질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할 거죠? 그 근처에 있는 신발 가게로 가서 또 다른 신발을 사겠죠. 그리고 그 신발이 며칠 뒤에 또 망가질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또 다른 신발을 삽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은 셀 수 없이 많은 신발을 갈아신은 뒤에 마침내 목적지에 도착을 합니다. 자, 눈치채셨나요? 방금 이 스토리에서 여러분들이 도착하고자 했던 목적지는 여러분들이 인생의 목표고 여러분들이 그 목적지에 가기 위해서 셀 수 없이 갈아신었던 신발은 여러분들의 계획입니다. 계획은 말이죠. 계획대로 되지 말고 깨지라고 있는 게 계획입니다. 계획대로 사는 사람이 어딨어요? 지금 영상을 보고 계시는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몇 살이시든 간에 여러분들이 유치원 시절에 혹은 초등학생 시절에 계획했던 대로 똑같이 살고 계신 사람이 과연 몇이나 있을 것 같아요? 계획은 말이죠. 계획대로 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어느 정도의 계획은 있어야지 내 눈앞의 상황을 이겨내고 극복하고 발전할 수가 있죠. 내가 지금 신는 신발이 내가 30년 뒤에 40년 뒤에 신는 신발이 아니더라도 지금 당장은 신발이 필요한 게 맞잖아요. 계획도 똑같습니다. 지금 바로 이 관념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대입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포기하고 싶었던 거 혹은 그만두고 싶었던 건 여러분들이 인생의 큰 목표입니까? 혹은 계획입니까? 만약 지금 여러분이 부자가 되고 싶어서 식당을 오픈했지만 식당이 잘 되지 않아요. 그러면 식당을 포기하는 게 맞을까 아닐까 고민을 하고 있을 겁니다. 포기를 하면 뭔가 실패자로 낙오자로 낙인찍히는 것 같아서 스스로 두려움이 들거나 죄책감을 느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생각해보세요. 부자가 되는 방법은 수억 가지가 있고 여러분들은 그 수억 가지 중에 단 한 가지를 시도한 겁니다. 그 한 가지를 포기하는 게 무서우신가요? 그 한 가지를 포기하는 거에 죄책감을 느낄 필요가 있을까요? 오히려 그 한 가지를 지금 당장 포기하지 않음으로 인해 여러분들이 빛을 발할 수 있는 분야가 미래에 있는데 그 미래가 점점 더 멀어질 수가 있어요. 그 점을 기회 비용으로서 생각을 해보라는 말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여러분들이 지금 포기하고 싶은 바로 그 대상이 계획인 건 알았기 때문에 죄책감은 덜할 것 같아요. 하지만 여전히 이 계획을 포기하는 게 맞나 아닌가 고민이 들고 있다면 높은 확률로 그건 포기하는 게 맞을 수도 있어요. 왜 그럴까요? 지금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그 계획을 실행하고 있는 동안 그쪽에서 내가 적성이 있었다면 혹은 내가 이쪽에 호감이 있었다면 포기할 거란 생각은 들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벌써 이게 포기하는 게 맞을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다면 그건 적성으로 맞지 않고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좋아하지도 않는 일일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다른 예시를 들어볼게요. 여러분들이 어떤 직장에 다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직장에 맨날 출근을 하면서 아, 내가 여기를 계속 다니는 게 맞나 아닌가 고민을 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그 직장이 돈을 잘 주거나 뭐 재밌거나 사람들이 친절하거나 뭐 내 적성에 맞거나 했으면 이미 이게 관두는 게 맞을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이미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그 직장을 관두는 건 시간 문제라는 의미일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총 중에 기관총과 저격총을 모르시는 분들이 없죠? 여성분들도 이 정도는 다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기관총은 어떻게 나가죠? 두두두두두두 하면서 수백 발이 한 번에 나가잖아요. 하지만 저격총은 어떻죠? 저격수는 단 한 발을 원하는 대상에 명중시키기 위해서 풀숲이나 건물 속에 숨은 채로
며칠 동안 대기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한 발을 맞추는 거예요. 제가 여기서 드리고 싶은 제안은 인생은 굳이 저격총처럼 살 필요가 없습니다. 기관총처럼 사는 게 더 좋은 결과를 낼 수도 있어요. 정말 태어나고 5살, 6살 정도밖에 되지 않았을 때 아버지께서 기타를 쥐어줬는데 오, 애가 보니까 기타에 대한 재능이 있네. 그래서 그 순간부터 죽을 때까지 천재 기타리스트 소리를 들으면서 인생을 마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분들은 완벽한 스나이퍼입니다. 저격총처럼 사는 거예요. 하지만 그런 경우는 정말 많지 않다는 말이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정말 저처럼 엄청 잘생긴 것도 아니고 뭐 엄청 몸이 좋은 것도 아니고 운동신경이 너무 뛰어난 것도 아니고 머리가 정말 좋은 것도 아니고 학벌이 좋은 것도 아니고 집에 돈이 많은 것도 아니에요. 아버지가 무슨 기업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에요. 물려받을 것도 없죠. 정말 뭐 하나 특출난 거 없이 평범한 경우인데 이럴수록 더더욱 기관총처럼 수백 발을 쏘면 한 발은 맞습니다. 여러분, 수백 발을 쏘면 한 발은 맞아요. 그리고 인생은 정말 길잖아요. 이제는 100세 시대가 넘어간다고 하는데 우리가 100살을 사는 동안 얼마나 많은 기회를 가지고 있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총알을 가지고 있겠습니까? 정말 수만 발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그 수만 발을 가지고 있었으면서 인생 동안 단 한두 발만 쓰고 죽고 싶으세요? 적어도 나에게 가진 모든 총알을 다 쓰고 죽었다면 아깝지도 않을 것이며, 그리고 그렇게 많은 총알을 썼으면 제가 말했다시피 한두 발은 맞습니다. 여러분, 연애도 마찬가지잖아요. N을 만나서 그 애인과 쭉 10년을 사귄 다음에 결혼을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그런 경우는 정말 극히 드물고, 보통 연애를 잘하시거나 결혼을 잘하시는 분들을 보면 이성을 정말 많이 만나봤기 때문에 누가 좋은 여자고 누가 좋은 남자인지 거르는 안목이 보인단 말이죠. 인생도 똑같습니다. 자, 그러니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께서 포기라는 단어를 너무 부정적으로만 바라보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계획을 포기함에 있어서 너무 죄책감만 가지지 말고 가끔은 결단력 있게 빨리 다음 계획을 추진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더욱 자세한 인사이트를 원하시는 분들은 밑에 링크를 참고해주시고요. 다음 시간에도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바이!